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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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여도 복의 여는 인간과 천상을 여의지 못하니 만약 복과 덕이 원래 성품이 없음을 안다면 돈을 쓰지 않고도 본지 풍광을 살 수 있으리라. 마하반야 바라밀. 네, 오늘은 승가의 노래 32쪽이죠. 야보도천이 송하였다. 13번 개송, 일은 무심해야 이루어진다. 우리 그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한 공덕이 굉장히 크다. 크겠느냐 하고 많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수보리가 많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성품의 입장에서 설한 것이 아니니까 많다고 했다. 성품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보리가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성품의 입장에서 설한 것이 아니므로 복이 많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성품의 입장은 많고 적고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뭐가 많다 적다 하려면 일단 그게 있어야 되죠. 뭐가 뭐 재산이 많냐 그럼 재산이 있다고 전제하고 많냐 적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냐 적냐 하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고 또 많다 적다 하는 답변 자체가 어리석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수보리가 성품의 입장에서 복덕은 부처님께서 물어보신 복덕이 많겠느냐 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면 복덕이 많겠느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성품의 입장에서 말하시는 게 아니고 상의 입장에서 말하시는 거니까 많습니다. 성품은 공한 거고 상은 있어요. 상, 현상 또는 모양. 이거는 있기 때문에 성품의 입장이 아니라 모양의 입장에서 물어보셔서 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만약 다시 누구든지 이 경 가운데, 이 금강경 가운데 네 마디의 글귀라도 수지하고 나물 위에 설한다면 그 복덕은 앞서보다 뛰어나다. 그렇죠.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사국의 하나를 수지독송하고 위타인설, 나물 위에서 설해준다면 그 복덕이 훨씬 뛰어나다. 이랬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뭐 뛰어나다라는 것은 많다 적다가 아닌 거예요. 수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덕에도 차원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보시를 많이 하면 뭐가 돼요? 부자가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간단해요. 보시를 많이 해야 돼요. 보시를 많이 하면 부자가 돼요. 부처가 되려면 뭐를 많이 해야 돼요? 법보시를 많이 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은 재보시고 부처가 되는 비결은 법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보배로 채워서 보시하면 부자는 되겠지만 부처는 못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려면 법보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남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법보시잖아요. 개송을 남에게 전해주는 게 법보시거든요. 법보시할 때 법은요 개송이에요.
개송 하나라도 남에게 전해주면은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야보도천이 송하였다. 일은 무심해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유심 공덕은 부자가 되는 거고 무심 공덕은 부처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보배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여도 복의 여는 인간과 천상을 여의지 못하니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보배를 채워서 보시 하더라도 그 여는 인간계와 천상계를 떠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 보시한 공덕으로 뭐 인간 세상에서 뭐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천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있다 이거죠. 하지만 해탈할 수는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윤회, 쉽게 말하면 고급진 윤회를 하게 돼요. 고급진 윤회가 더 나을까? 해탈이 더 나을까? 답은 잘 알아. 실천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고급진 윤회보다 좋은 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야 이게. 재보시를 많이 하면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아주 고급지게 윤회를 해. 천상세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든가 인간의 몸을 받더라도 뭐 아주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그런 가문에 태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해탈은 아니야.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만약 복과 덕이 원래 성품이 없음을 안다면 돈을 쓰지 않고도 본지 풍광을 살 수 있으리라. 본지 풍광, 우리 본래 면목, 여러분의 본성 이거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견성할 수 있다. 이거 뭐 돈을 쓰면 돈을 써서 얻는 거는 이제 재보시고 권세와 부귀영화는 얻을 수 있지만 이 본래 면목을 볼 수는 없어요. 해탈할 수는 없다 이거죠. 해탈하려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돼요? 법을 써야 돼요. 개송을 써야 돼요, 여러분. 개송 그래서 제가 매일 줄탁 동시에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개송 보내주잖아요. 휴대폰으로.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지만.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가 저절로 돼.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막 석연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만들어 놓고 나서 사실은 이 강의하려고 강의 교재로 만들었는데 전법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먼저 이게 정리가 돼요. 좀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거야, 이제. 아, 이게 불법의 정수구나. 아, 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쫙 그냥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이한 일인가? 아난이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다. 오늘 성밖에서 기이한 일 하나를 보았습니다. 무슨 기이한 일이냐? 성에 들어갈 때 한 무리의 풍악장이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는데 나올 때엔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어제 기이한 일 하나를 보았느니라. 어떤 기이한 일이었습니까? 성에 들어갈 때 한 무리의 풍악장이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는데 나올 때도 그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느니라. 선문염송 82번 개송이에요. 아난과 여래의 견해는 완전히 상반된다. 아난에게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은 것이 기이한 일이고 여래에게는 그대로 살아서 춤추고 있는 것이 기이한 일이다. 그대에게는 어떤 것이 기이한 일인가? 여러분은 어떤 게 기이한 일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완전 전도된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하는 걸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 게 기이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만나고 오늘 또 만났잖아요. 기이한 일이로다. 아직도 죽지 않고 월호선 이미 일주일 사이에 안 죽고 이번 주도 만날 수 있다니. 이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뜨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해야 돼요. 기이한 일이로다. 아직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해야 돼요. 기이한 일이다. 오늘도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죽으면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고, 아난은 아직도 중생지견이 남아있어가지고, 아, 부처님 저 오늘 아주 기이한 일을 봤어요. 뭐냐? 아니, 아침에 탁발하러 성에 들어갈 때그한 무리의 풍악쟁이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신나게 막 놀고 있는 걸 봤는데요. 나올 때 보니까, 탁발하고 나올 때 보니까, 그러니까 기껏해 한 시간도 안 되는 거죠. 한 3, 40분밖에 안 됐는데, 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나올 때 보니까 다 죽어 있었어요. 이야, 기이한 일이에요. 이런 거지.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래? 나는 어제 더 기이한 일을 봤다. 네가 본 것보다 더 기이한 일을 봤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탁발하러 들어갈 때도 놀고 있더라. 그 풍악쟁이들이. 한때거리가. 근데요, 나올 때 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더라. 이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여전히 놀고 있는 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전도망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밤에 갈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갈 수도 있고 뭐 이게 알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죽어라 앞으로만 나아간다. 그러다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른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죽음은 홀로 가는 길이다. 아무도 믿지 말고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네. 죽음은 홀로 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믿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대비해야 돼요.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알수 없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뭐.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보니까 죽음에 대한 대비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죽으면 당황하더라고요. 뭐야, 내가 진짜 죽었어? 애들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 있는데?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다 보고 듣고 다 하는데? 몸뚱이만 누워있지? 몸뚱이만 태웠지? 몸뚱이만 화장하거나 매장했지?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하는 놈은 그대로 있어요, 다.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그래서 돌연사하거나 젊어서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천도가 잘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죽었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아, 나 있는데 내가 지금 다 보고 듣고 하는데 왜날 죽었다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살 만큼 살다 죽은 분이나 아니면 뭐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들은 천도가 잘 돼요, 오히려. 납득을 금방 해. 아, 나 죽었어, 맞아. 근데 젊어서 갑자기 죽거나 이러면 천도가 쉽지 않아요. 일단 본인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니까. 관세음보살님 따라가라 그래도 안 따라가. 왜? 아, 나안 죽었다니까. 왜 자꾸 나보러 죽었다 그러지? 이런다니까요. 모든 존재는 변한다. 몸은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별하며, 우주는 성주괴공한다. 고정된 실체는 없고, 변화하는 현상만 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아바타요. 이 세상은 모두 가상현실이다. 몸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죠? 마음은 생주이멸해요. 생겨나서 머물렀다, 변이해서 소멸해요. 마음이라는 것도. 우주는 성주괴공이에요. 형성돼서 머물렀다가 무너져서 없어져 버려요. 공.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지금 형성기예요. 계속 팽창하고 있어. 우주가. 팽창하지만 끝까지 팽창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팽창하면 다시 또 이게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소멸해 버려요.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우주도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하물며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존재, 고정된 실체가 당연히 없지. 우주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러니까 우주가 이게 가상현실인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우리도 아바타인 거예요. 고정된 실체는 없고 변화하는 현상만 있는 거. 이걸 아바타라 그러고 가상현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빙산과 같고
성품은 바다와 같다. 빙산에 보이는 부분은 몸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마음이다. 빙산의 윗부분을 잘라내도 아래는 남아있는 것처럼 몸이 사라져도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 모양에 걸맞은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 이것이 환생이다. 환생합니다, 다. 여러분도 다 죽으면 환생해요. 근데 이제 그럼 어떤 몸을 받느냐? 자기가 살아생전에 마음 연습한 거에 걸맞은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죽어서라 더 좋은 몸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환생을 거듭하는 것이 육도윤회다. 육도는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다. 살아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를 일삼는다면 죽어서 지옥에 태어난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네 가지를 다 하면 뭐 지옥에 가서 한참 살아야 되고, 거기도 형기가 있어요, 형기가. 무지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범해도 떨어져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지나친 욕심으로 만족할 줄 모른다면 악귀보를 받는다. 악귀는 목구멍은 바늘만 한데 배는 남산만 해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 맨날 배가 고파. 항상 헐떡이는 게 악귀예요. 살아있으면서 지나친 욕심으로 계속 그냥 헐떡이면은 죽어서 악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 연습한 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연습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몸은 놓고 가잖아요. 그럼 뭐만 가요? 마음만 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게 아니고 몸은 태우거나 뭐 묻어서 없어져요. 이거는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연습 많이 한 쪽,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산다면 축생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그러면 그건 축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본능에 가장 충실하게 사는 게 뭐예요? 축생이죠. 개, 돼지들 본능에 충실하게 살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이지. 남, 뭐, 남까지 내가 생각할 거 뭐 있어. 이게 축생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축생에 태어날 확률이 많다. 알면 돼요, 그렇게 알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인간답게 살면 다시 인간이 된다. 인간과 축생의 다른 점은 인간은 배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있다 그러죠, 왜 인간은? 사회성이 있다는 게 뭐예요?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안다는 거지.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인간답게 살면 다시 인간이 된다. 공덕을 짓기는 하되 다투기를 좋아하면 아수라에 태어난다. 아수라도 이제 천상 세계 같은 그런 세계인데, 신들의 세계인데, 싸움박질을 좋아하는 신들이 바로 아수라예요. 그래서 그래도 신이 되려면 공덕은 많이 쳐야 돼요. 공덕을 짓긴 했는데 싸우기를 좋아해. 다투고 질투하고 그러면은 아수라에 태어나요.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거나 수다운과를 획득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예. 수다운과만 얻어도 49제가 필요 없다 그랬죠? 바로 천상에 가요. 49제는 좀 애매한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생투도사업망어 극악죄를 짓잖아요. 그런 사람도 49제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지옥 가요. 현행 보면 즉각 체포잖아요. 현행 보면 즉각 체포해서 바로 감방에 넣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맞았나 틀렸나 잘한 게 얼마나 있나 못한 게 얼마나 있나 막 재려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뭐 현행 범인데 뭘 잴 게 뭐 있어. 사람 죽이는 거 바로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잡았어. 그럼 바로 감방에 보내야지. 이거 그러면 사람 찔러 죽이고 이랬는데 너 집에 가 있어. 우리 재판 좀 할게. 이러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곧바로 잡아다 감방에 넣어야지. 똑같아요.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그런 경우도 있어. 네바다 같은 경우는 그런. 예. 그 다음에 수다원과를 획득하면 또 역시 바로 천상에 가요. 그래서 극악자나 극선자는 사실은 49제가 필요 없어요. 곧바로 가니까 그냥. 전에 왜 거사가 왜 살아생전에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잘했는데 죽을 때 6대의 마차가 왔다 그랬죠? 천상 세계에서 요새로 말하면 옛날에 마차고 요새 말하면 세단이지. 욕계에 6천상이 있어요. 욕계에만. 밑에 사천왕천, 도리천 뭐 그래서 쭉 도솔천 뭐 해서 6개가 있는데 천상 세계 그 욕계 6천에서 각각 이제 마중을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네 하늘로 데려가려고. 원래 그 집단이 좋으려면은 구성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천상 세계에서도 서로 경쟁을 한다니까. 아, 저놈은 너무 좋은 놈이야. 우리가 스카우트 해야지. 하고, 아, 그 정도 돼야지. 어떻게 그냥 겨우 꼬랑지 잡고 그냥 어떻게 천상에 한번 가게. 아, 이게 되겠어. 그래가지고. 천상 세계에서 스카우트 경쟁을 벌였다니까.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도솔천에서 온 세단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서 도솔천에, 나는 도솔천으로 가련다.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안 보이는데, 그 아버지만 그러거든? 누워서. 아버지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어디? 정신이 혼미하세요? 왜? 아, 우리 눈엔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제, 그래? 그럼 너 이쪽에다가 수건을 던져봐라. 그 허공에다. 수건을 던졌더니, 허공의 수건이 대롱대롱 달려서 안 떨어져. 그 도솔천에서 온 마차에 그 수건이 걸렸다.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다. 증명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돌아가기 직전에 헛소리 하시나, 정신이 혼미하시나, 자꾸 뭐 6대가 왔느니, 뭐 도솔천에서 온게 제일 좋아 보이느니, 이런 말 하니까 그 애들 눈에는 안 보이죠. 그게 안 믿어. 그러니까는 야, 이쪽에다가 한번 던져봐라. 이쪽에 도솔천에서 온 마차가 저쪽에 있다. 그래서 수건을 휙 던지니까 수건이 휙 던졌는데 허공에 대롱대롱 그냥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게 됐죠. 그래서 도솔천에 갔어요. 여러분도 죽어서 도솔천이나 도리천. 그런 데 가는 게 좋아요. 도리천이나 도솔천에 가야 선지식들이 많고 거기 가서도 또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 원을 세우세요. 나는 죽어서 도리천으로 가리라. 아니면 도솔천으로 가리라. 뭐 원을 세워야 돼요.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아바타로 몸만 바꿀 뿐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몸의 시작이에요. 이 몸은 끝이지만 다른 몸을 받아요, 또. 이 아바타를 떠나서 다른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걱정할 일이 없는 거지. 아,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아바타를 받는구나. 끝이라도 걱정할 게 없죠. 왜? 끝이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끝이 아니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다른 아바타를 받으니까. 알고 보니까 죽음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네.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아바타를 받으면 또 새로운 아바타를 받으니까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보다 그래도 더 나은 아바타를 받느냐, 지금보다 열등한 아바타를 받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선가에서는 이를 옷 갈아입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죽음을 옷 갈아입는다고 얘기해요. 새 옷으로. 입던 옷. 이 몸뚱이가 옷이거든요. 마음의 옷이에요. 몸뚱이가. 그러니까 입던 옷 벗고 새로운 몸뚱이 받는다. 새로운 옷 입는다. 이거예요. 입던 옷 벗는다고 고굴할 것도 아니오.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무조건 기뻐할 일도 아니다. 더 좋은 옷일지, 더 나쁜 옷일지, 어떻게 알겠는가? 결국 죽는다고 한탄할 일도 아니고 태어났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다. 그대가 오늘 갑자기 죽는다고 해도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다. 바로 지금 숨 한번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갑자기 심장이 마비되어 죽는다면 과연 어떤 옷으로 갈아입을까? 더 좋은 옷을 받을 자신이 있는가?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지금 심장마비가 왔어. 그래, 죽었어요. 그러면 금생보다 더 좋은 옷 나는 갈아입을 자신이 있어? 하는 순간. 없어요? 들까 말까 눈치 보고 있어. 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자신이 있어? 그럼 들어봐요. 예. 자신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신 없어.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드는 사람들은 진짜 자신 없는 사람들이지.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안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듯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새롭게.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후회 많이 합니다. 저도 뭐야, 시달림도 많이 다녀보고, 뭐, 우리 천도제, 이천도량에서 달마다 하잖아요. 보면, 10중 8구는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좀더 베풀 걸. 좀더 공부할 걸. 예, 좀더 여유롭게 살 걸. 10중 8구 그래요. 야,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이런 연가들은 진짜 1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과거는 묻지 않겠어요, 제가. 뭐 이미 지나갔는데 물은 뭐예요? 가상현실인데.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좀 새롭게 사세요. 가상현실 속에서 울고 웃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가상현실이다. 유일한 진짜 현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다. 작용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 옛 선사는 송했다. 태어남은 한 조각 뜬구름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조각 뜬구름 사라짐이라. 뜬구름 자체는 본래 실체가 없으니 태어나고 죽음과 오감이 이와 마찬가지라. 홀로 한 물건이 항상 드러나 있으니 담담하여 생사를 따르지 아니하도다.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부운 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여겨연 도교일몰 상동로 담연불수 어 생사라. 이게 계속 유명한 계속이죠. 우리 관음시식 그 천도제 지낼 때 관음시식문에도 이게 들어 있어요. 태어남은 어디서 왔으며 생종하철에 사형하초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바로 이제 화두 같은 얘기죠. 태어남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죠.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이걸 이제 답으로 하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뜬구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냥 허공에서 생겨서 허공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뜬구름 자체는 본래 실체가 없으니 태어나고 죽음과 오감이 이와 마찬가지라. 쉽게 말하자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게 진실인데 사람들이 뭔가 착을 하고 뭔가 분별심을 내니까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천상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하는. 근데 이게 사실은 육도가 다 뭐다? 메타버스예요. 이게 가상현실이에요.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어요, 다. 극락도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다만 변화하면서 있죠. 고정된 실체는 없고 변화하는 현상만 있는 거예요. 지옥 가고 천당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요. 근데 거기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계 육천에서도 서로 스카우트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데려가서 멤버가 좋은 멤버를 데려가면 거기가 더 좋아지거든. 스카우트.
스카웃 당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죠. 구름은 오고 가지만 허공은 그대로다. 구름은 하늘에서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지만 허공은 그대로죠. 그래서 구름은 무상이요, 허공은 항상이다 이거예요. 구름은 무상이요, 항상함이 없어. 변한다 이거예요, 계속. 근데 허공은 항상하죠. 변하지 않아요, 허공은. 구름은 허공에서 생겨나 허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구름과 허공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야, 허공과 구름이 둘이 아니죠. 왜? 구름도 역시 허공에서 생겨서 허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다와 빙산이 둘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성품과 이 아바타가 관찰자와 아바타가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결국 무상이 항상이요, 항상이 무상이다. 와. 무상, 변화한다는 게 이게 항상된 진리고, 항상한다는 거는 무상이에요. 변화해요. 무상이 항상이요, 항상이 무상이다. 불교에서 상락아정을 얘기할 때이 상, 항상하다는 것은 무상이 항상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모든 건 변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는다 이 소리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거를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냥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라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아, 죽음을 대비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도 그냥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자손 창성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도 봤다 그랬죠. 우리나라 명상 가면 산신령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이제 산신 기도를 가서 산신 기도를 하는데 산신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막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산신님이? 조금 있으면 다 죽을 텐데 부자가 되면 뭐 하냐? 아니, 좀 있으면 다 죽을 텐데 부자가 되면 뭐 하냐? 이러더라니까. 그래도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안목이 짧은 거지. 안목이 조금만 산신 정도만 돼도 그따위 소원은 안빌 거야 아마. 근데 산신의 안목도 못 가는 거지. 안목이 중요한 거야. 이게 안목을 자꾸 키워야지. 안목을 안 키우면은 맨날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안목을 키우려면 개송을 들어야 돼요. 개송을 안 들으면 안목 절대 안 커요.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맴돌게 돼 있어요. 절대 자기 수준에서 스스로 못 빠져나와.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스스로 절대 못 빠져나와요. 밖에서 누가 문을 열어줘야 나와. 근데 열어줘도 안 나오는 건할수 없어. 열어주면 그래도 나오는 놈은 영리한 놈이지. 이 열어주는 게 개송이에요. 개송을 듣고도 정신 번쩍 나는 사람이 있고, 개송을 듣고도 그냥 긴가민가, 맨날. 허공처럼 텅빈이한 물건은 다만 작용하는 곳에 나타날 뿐이다. 한 물건이 홀로 드러나 있어서 담담하여 생사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한 물건은 그렇다고 해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도. 어디 있느냐, 그럼 한 물건이. 작용하는 곳에 나타날 뿐이다. 눈에 있으면 본다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 한다. 코, 혀, 몸에 있으면 느낀다고 하고, 뜻에 있으면 안다고 한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견문각지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다만 견문각지할 뿐,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견문각지하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원래 안 가르쳐 줬는데, 빨리빨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언제 갈지 모르니까. 행위가 행위자다. 행위가 행위자다 이거예요. 육조단경에 보면 불행시불 딱 나와요.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이거예요. 행위가 행위자다. 나의 행위가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 선인이 되고 악행을 하면 악인이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겠어요? 악행을 해야 되겠어요? 선행을 해야지.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이 그럼 뭐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이게 바로 최고의 선행이에요.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가 되어가고 부자가 되어가는 최상의 비결이다 이거예요. 자꾸 전하다 보면 부처가 되고 베풀다 보면 부자가 돼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벌써 그게 되어가고 있어요, 벌써. 자꾸 전하다 보니까 전할수록 알게 돼요. 그래서 점점 벌써 몇년 전에 제가 하던 강의와 몇년 후에 강의가 달라요. 계속 꾸준히 이거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선명해져요.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게 좋잖아요. 부처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법보시. 부자가 되려면 재보시. 이거예요. 둘다 됐으면 좋겠죠? 그럼 법보시도 하고 재보시도 하고. 그게 바로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되고 부자가 되는 최상의 비결이다 이거예요. 뭐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다. 이것뿐이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바로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행위가 행위자니까 부처가 되고 싶으면 전법을 해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보시를 해라. 이 소리예요. 행위자를 만들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라고 할 때, 이 천도제라는 말은 천자는 옮길 천자, 건넬 도자, 재개할 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옮겨서 건네준다 이거예요. 건넬 도자, 제도한다 이 소리죠. 그러기 위해서 제를 지내는데 제라는 것은 재개할 재자거든요. 목욕 재개한다 그럴 때 재자.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편안하게 옮겨주는 거. 윤회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건네주는 거. 이게 바로 천도제의 뜻입니다. 뭐 추천할 천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청고해서 건네준다. 역시 건네준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그래서 옮길 천자를 써도 그렇고 추천할 천자를 써도 그렇고 어쨌든 천도제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경전에 보면 그거 있죠. 천도제를 지내면 공덕의 7분의 1은 영가한테 가고 7분의 6은 산 사람한테 간다. 지장경이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천도제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낸다고 지내지만 사실은 7분의 6은 누구를 위해서 지내요? 산 사람들을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그 공덕의 7분의 6이 산 사람들한테 온다니까. 7분의 1이 돌아가신 분한테 가고. 그게 왜 그러냐? 부처님하고 신중님한테 공양 올리고, 회향하고, 또 영가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회향하고, 또 법문 듣고, 그 다음에 본인도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저 위패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천도제 지낼 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생각만 할게 아니라 저 옆에 빈 위패가 될 거구나. 나 생각해야 돼요. 나도 좀 있으면 저 위패에 올라갈 텐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라도 좀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 죽음을 대비하고 뭐를 해야 되지? 복닦이 도닦이에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이게 최상의 대비예요. 최상의 대비. 그러면은 해탈을 못 하더라도 다음 생에 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복과 도를 닦기 좋은 그런 그 입지 조건을 받게 되죠. 몸뚱이도 지금보다 좀더 건강해지고. 예. 그래서,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이 사람이 복과 도를 닦았느냐 안 닦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다른 거는 그냥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재밌는 거 보러 다니고 뭐 무슨 뭐 이거 다 사소한 거예요. 이거 사소한 일은 그냥 뭐 여유 있으면 하고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거예요. 중요한 일은 생사일대사라 그랬죠. 생종화철에 사용화초고 삶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생사, 일대사. 그거야말로 유일하게 큰 일이다. 대사. 큰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머진 다 사소한 일이다. 그냥 사소한 일에 목숨 걸게 아니라 생사, 일대사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추구하다가 죽더라도 죽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은, 삶도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죽음도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받게 돼요. 안 죽습니다, 사람. 죽어도 또 태어나요. 그게 윤회예요. 또 태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닌데도 애착이 있기 때문에 또 태어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아라한도 또 태어나요. 아라한이 되면 원래 불생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경지에 안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아라한도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다라고 법화경에 머문다 말이에요. 원생, 그때부터는. 중생은 업으로 태어나는 거고, 아라한은 원생이에요.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워서 전법을,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워도 태어나요. 왜냐면 그것도 역시 하나의 생각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탐진치는 업이고 서원은 원이에요. 그 중생들은 업생을 하고 보살은 원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무조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다시 돼요. 제가 다시 태어날 걸 보장할게요, 제가 여러분. 죽은다고 끝이 아니야. 다 다시 태어나는데 어떤 몸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어서 부처가 되고 부자가 되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예, 수고했습니다.